승리를 향한 아름다운 비행의 순간. 이은리 요넥스. 이제 포메이션상 여자 파트너가 수비를 해야 되는데 여자 파트너가 뒤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쪽 공간, 한쪽 공간만 잡아주는 그런 포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뒤로 완전히 나가서 수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전위 쪽으로 약간 붙어서 치고 전위 쪽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았는데 그게 중간에서 약간 앞쪽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 공략을 한다 그러면 여자 파트너가 물론 앞쪽에 있기 때문에 스매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유리한 것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스매시에 대한 것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여자 파트너 쪽으로 스매시에 대한 것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 파트너의 위치를 보면 이쪽 공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여기에 대한 공간을 활용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간을 활용했을 때 여자 파트너가 이걸 칠 게 아니고 남자 파트너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남자 파트너가 앞으로 오고 여자 파트너가 뒤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 파트너 쪽으로 스매시보다는 남자 파트너가 있는 쪽으로 해서 드롭, 네트 앞에다 떨어뜨리는 드롭을 구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자 파트너가 지금 전위 쪽으로 서 있는데 이 뒤쪽 공간이 지금 많이 비어 있어요. 뒤쪽 공간이. 그런데 여자 파트너가 만약에 우리 쪽에서 여자 파트너 뒤로 클리어를 했다. 클리어를 했는데 여자 파트너가 뒤로 나간다 그러면 상당히 유리한데 여자 파트너가 뒤로 나가질 않고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다시 전위 쪽으로 간다 그러면 남자 파트너는 이 공을 라운드나 아니면 백핸드 탑법으로 이 공을 처리를 할 텐데 여자 파트너가 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상황에서 클리어를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남자 파트너가 전위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면 우리 팀에서는 반드시 스매시가 아닌 드롭을 활용했을 때 위치가 이렇게 들어 남자 파트너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또 어디가 비냐면 이쪽 뒤쪽 공간이 빌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수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드롭으로서 남자 파트너를 전위 쪽으로 이끌어냈으면 그 다음에 남자 파트너가 헤어핀을 하든 올리든 아니면 다른 타법을 쓰든지 간에 우리 쪽에서 거기에 대한 공을 처리한다 그러면 이 뒤로 공을 보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헤어핀 했으면 언더클리어가 나와야 되고 공을 띄웠으면 이쪽으로 스매시나 클리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 그런 포메이션 상에서 공을 우리가 처리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드롭이나 아니면 여자 파트너가 있는 쪽으로 공을 배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남자 파트너는 그 공을 후위 쪽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시 뒤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 파트너는 거기에 맞춰서 전위 쪽을 또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자 파트너가 앞으로 오고 남자 파트너가 뒤로 갈 수 있는 이런 포메이션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경기 운영상 우리한테 유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유리한 쪽으로 갖기 위해서 남자 파트너를 이쪽으로 몰거나 여자 파트너를 이 서 있는 위치에서 뒤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남자 파트너가 이쪽으로 백핸드 쪽으로 왔을 때 백으로 침으로 인해서 이쪽 공간을 많이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득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자 파트너가 후위 쪽으로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전위 쪽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포메이션을 갖는다. 이런 경우에는
여자 파트너 쪽으로 물론 스매시를 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남자 파트너 쪽에 공을 보낸다 그러면 드롭으로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남자 파트너가 백핸드로 칠 수 있는 혹은 여자 파트너 뒤로 공을 보낼 수 있는 뭐 크리어나 드리븐 크리어 이런 걸로써도 공략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자 파트너 뒤쪽으로 공을 보냈을 때 남자 파트너가 어떻게 처리한 거에 따라서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파트너 뒤쪽으로 클리어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 파트너가 이걸 백핸드로 쳤는데 그 다음 상황으로 보면 이쪽 공간이 이렇게 많이 펴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스매시보다도 더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쳤을 때 이렇게 크리어로서 공을 보냈을 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서 상대 선수가 이걸 백핸드로 해서 공을 보냈는데 우리 쪽에 공이 떠서 왔다. 그러면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스매시를 하게 되면 상당히 득점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여자 파트너가 뒤로 나가요.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여자 파트너가 뒤로 나갔다. 여자 파트너가 뒤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경기 운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고 그랬을 때는 어떤 상황으로 가서 득점이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뒤로 나가서 여자 파트너가 이렇게 뒤로 나가서 공을 쳤거든요. 남자 파트너는 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있는 상황인데 뒤에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포메이션이 바뀌기 때문에 경기 운영력으로는 운영상 상당히 어려워서 여자 파트너가 일단 뒤로 나오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또 앞쪽이 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쪽에서는 네트 앞쪽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면 된다라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보죠. 자, 여자 파트너가 약간 앞쪽에 있던 아니면 후위 쪽에 있던 일단 뒤로 나가서 공을 치게 되면 이쪽 공간이 비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여자 파트너가 수비를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됐든 아니면 약간 전위 쪽에 있던 후위 쪽 여자 파트너 뒤로 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여자 파트너 뒤로 나갔을 때는 경기 운영상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여자 파트너가 뒤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몰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드리븐 크리어로서 여자 파트너가 있는 쪽에서 봤을 때 드리븐 크리어로서 공략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 공략에 맞춰서 상대팀 여자 선수가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득점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굳이 공을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그런 경기 운영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상대팀의 여자 파트너가 후위 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후위 쪽으로 빠진 여자 선수한테 계속 공을 배분해 주는 게 경기 운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 파트너 쪽으로 공을 몰기 때문에, 경기 운영에 비겁하다. 이런, 우리가,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허점이 보였을 때 그 허점을 보인 쪽으로 공을 보낼 수 있는 게 경기 운영력에는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득점을 해야 되는데 득점을 하려면 허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허점에 걸렸을 때는 그 허점을 계속 파서 득점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여자 파트너를 뒤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는 포메이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남자 파트너가 앞으로 오더라도 공간을 크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여자 파트너를 뒤로 내몰므로 인해서 앞쪽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서 득점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기본 전략으로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는 거죠.